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또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니? 요새 아주 더워가지고 많이 탔어. 자,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오늘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자 바로 해파리를 잡아서 튀겨보겠습니다. 채널 삭제 각이야. 일반 우리나라 해변가에서 발견하는 해파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보름달 물 해파리랑 노무라 입깃 해파리.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독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보름달 물 해파리는 독성이 그리 세지 않아요. 맞으면 그냥 좀 따끔한 정도예요. 근데 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심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용으로 먹는 해파리 냉채는요, 외국에서 수입하는 해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파리가 아니에요. 근데 먹어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쳐보니까 있는데 식용으로는 못 먹을 정도로 비리다고 합니다. 자, 이걸 딱 듣고 아 일단 먹을 수 있구나 하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파리의 서식처는 그냥 바다 일대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개를 잡으려면 바위로 가면 되고 뭐 고등도 바위로 가면 되고 조개는 땅을 파면 되는데, 해파리는 운 좋게 바다에서 봐야 돼요. 럭키 로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확실히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자, 일단 해파리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자, 여러분 지금 해파리를 잡으러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 파도 없는 날 해파리를 잡으러 나와야 됩니다. 해파리 잡는데 맨손은 위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통이랑 뜰채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로 바로 뛰쳐 들어가 볼게요. 생각보다 파도가 많이 치고 있어요. 오, 생각보다 파도가 많이 치는데 이 해파리를 볼 수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해파리는 로또예요 저한테. 자, 제발 해파리야 나타나라. 내가 오늘 아주 먹어줄게. 저도 굉장히 큰 지금 다짐을 한 거거든요, 해파리를 먹는다는 게. 제발 한 마리만 나타나라. 자, 아니요, 이럴 때 다 같이 부르면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해파리야, 해파리야 어딨니? 내가 널 조지러 왔다. 칼로 잘근잘근 동강내줄게. 자, 여기 보시면 해수욕장에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이 라인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여기를 넘어가면요 아주 큰일 봉변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삭제. 발에 지금 뭐 걸렸는데, 아 소라게, 소라게. 자, 소라게 잡았는데 나와, 나와봐, 나와봐. 그래 나와봐, 괜찮아. 예, 부끄러움이 많아요. 괜찮아, 나와 봐버려. 잘가. 자, 저기 물고기도 한두 마리 시쳐 올르는데 꼭 이렇게 영상 키면 안 튀어 오르더라. 물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지금 제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전 역시 럭키가 지금 보이세요? 이야, 이렇게 빨리 발견할 줄이야. 자, 뜰채로 풀게요. 자, 오케이. 자, 잡았습니다. 보름달 물 해파리고요. 와, 이 내가 해파리를 먹게 될 줄이야. 역시 내가 잡을 줄 알았어요. 통으로 가져갈게요. 내가 못 잡을 줄 알았는데 대박이다 이거. 자,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밑에 이거 뭐 뚝뚝 떨어지죠? 점액질이 뚝뚝 떨어지고 완전 이제 군소 같은 놈이거든요. 네, 이놈 새끼 이거 원래 죽여야 되는데 제가 잘라서 제 배로 죽여버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들고 오는 동안에 여기 계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아주 영웅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이걸 제가 아마 먹는다는 걸 알고 계시면 아마 저를 벌레 보듯이 보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준비해둔 통에 담겠습니다. 킵. 야, 이거 뭐 보이지가 않는다. 여러분 담았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있습니다 여기. 해파리 담았던 거에서 아주 점액질 같은 게 아주 락 같아요. 자, 그럼 이 녀석을 썰어서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가자, 너는 낫댔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말 운이 좋게 I'm lucky guy 해파리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크다, 크다, 커. 크죠, 굉장히 크죠. 지금 밑에 아주 역겨운 이거 봐봐봐, 진해 이거 흘리는데 지금 일단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왜냐면 이 촉수에 물리면 너무 아파. 이거 보세요. 오, shit the fuck. 자, 일단 이 녀석을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난도질 장하러 가자. 이 유해 해양 생물아. 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해파리가 혼자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싱싱해요. 자, 해파리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쪽 뒤집으면요 이쪽에 촉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촉수로 이제 물고기 같은 거를 이제 잡아먹어요. 그래서 아주 뜻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유해 해양 생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때려도 돼요, 괜찮아요. 자, 일단 이 녀석 여기에 촉수가 있으니까요 여기를 일단 도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촉수가 장갑을 뚫을 수도 있다. 에, 무서워요 사실. 자, 일단 이 겉면을 조금 씻어줄게요. 착하다, 착하다. 자, 그리고 제가 먹을 부분은요 이 촉수를 제외한 이 윗부분만 살짝 튀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채널 삭제되면 너무 무서워. 자, 일단 이 녀석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오, 호. 너무 잘 잘리는데요? 오, 이거 보세요. 와, 아래 촉수가 없는 부분을, 오, 와호. 이게 그냥 보세요, 이렇게 힘으로 내도 잘립니다. 이렇게 그냥 잘려요. 와, 이거 신기하네. 자, 일단 이 뒷부분은 이제 촉수 부분이니까요 이쪽은 저는 아깝지 않아요. 과감하게 버릴게요. 자, 지금 이쪽에도 촉수가 조금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자, 여기가 촉수인데 너는 물에 빠지면 안 되지. 넌 내가 먹어야 되니까. 진짜 해파리 너무 왜 이렇게 들어가. 근데 여러분, 제가 먹을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멀리서 보면 조금 얼음 같기도 하고 너무 투명해요. 보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해파리를 잡을 때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짝 손질을 해서 이 부분적으로 보니까요, 왜 좋아했나 싶어요. 자, 일단 이 해파리 튀김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쪽은 만져도 촉수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만져도 돼요. 얘네들이 촉수를 일부러 쏘지 않아도 잘린 촉수가 바닷가에 떠돌다가 그냥 사람 몸에 닿았을 때도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지 같은 녀석들이에요. 일단 얘 덩이가 너무 크니까요, 얘는 이렇게 반 잘라주고, 얘도 반 잘라주고, 얘는 아주 큰 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진짜 투명하다. 해파리는 너무 신기한 생명체예요. 자, 그럼 이 녀석을 튀김가루에 한번 묻혀볼게요. 아삭 라떼써요. 나는 내가 라떼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튀김가루에 묻혀서 아예 반죽을 해서 튀겨버리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 볶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이 보는 뭔가 맛이 있고, 저도 먹었을 때 해파리를 먹는 느낌이 더 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럼 볶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볶으려면은 가스 밸브를 열어야겠죠. 잘했어, 나의 베프야. 파야. 기름을 둘러줍니다. 언. 여기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볶아질지도 되게 궁금해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뭔가 이게 물 같아서 증발할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든 도토리 묵 같아요. 넣어보겠습니다. 미친 보름달 물 해파리 입장.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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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와, 이게,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와, 진짜 신기, 오, 오, 오. 아따가따가, 오우야, 오. 기름이 엄청나게 튑니다. 이게 수분이 많아가지고. 와, 너무, 잠시만 끌게요. 와,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약불로 천천히 조져버려야겠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증발을 하진 않네요. 되게 증발할 줄 알았는데 크기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통통하게 부풀었어요. 와,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거겠지? 그냥 이거 먹더라고요. 젤리피쉬 이팅치니까 어떤 외국인들 먹는 게 나오는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와, 큰일 났다. 이거 엄마한테 아주 개혼나겠다. 아주 기름 바다가 돼버렸네 주변이. 아유, 진짜 죄송해요. 오, 오, 이거 어떻게 해? 일단 꺼져. 와, 이를 이 기름 조졌다 진짜. 와, 와, 이거 어머니한테 이거 등짝 한 85대 맞겠는데? 자, 이 바닥이 기름이 아니라 지금 해파리 같아요. 해파리의 점액질 성분인 것 같은데 지금 쭉쭉 밀리는 거 보이시죠? 기름이. 원래 기름은 이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거 보세요, 다 밀리잖아요. 여긴 없고 여긴 있고. 거의 나는 모세 기적.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정도 하고, 자, 일단 그릇에 담아볼게요. 해파리 볶음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얘도 투명한데 그릇도 투명했나? 지금 보시면 조금 지났는데 지금 물이랑 기름기랑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이세요? 얘네 굉장히 줄었죠? 아까 거의 이만큼 했는데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일단 이 기름을 좀 버릴게요. 이걸 진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저 무색 무취요. 자, 그럼 일단 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헌터빵 라떼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시죠? 더워서 그런가 아닌 거, 식은땀인 거, 태식땀, 식파땀. 아, 해파리가 이렇게 많이 땀을 흘리게 할 줄이야. 해파리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물을 버렸는데 물이 또 생겼어요. 자, 지금 안 보이시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제가 해파리를 잡아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또 보니까 후회가 되네. 와, 땀 너무 많이 난다. 진짜 홍수다, 홍수.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뭐 다 젖었어요 밑에. 엥? 자, 그리고 여러분, 건강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외국 영상과 외국의 자료를 보고 촉수가 없는 부분은 먹어도 괜찮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외국 논문 쓴 쉐끼가 구라를 친 거라면 저는 어쩔 수 없죠. 제 운명인 거죠. 자, 여러분, 하나 잡고. 아, 뭐라 그래야지? 해파리 냉채는 오독오독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말랑말랑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에? 뭐지? 굉장히 짜요. 와, 미쳤다. 와, 이거 뱉은 거 주워야 돼. 이게 왜 우리나라 해파리를 식용으로 쓰지 않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겠어. 너무. 제가 원래 두 번씩은 먹잖아요. 두 번씩 먹는데, 아,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땀 보이세요? 와, 이건 진짜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와, 야, 꺼져. 자, 여러분,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이 느낌이, 와, 아직도 이 맛이 조금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되게 말랑말랑한데 식감은 되게 연한 푸딩 같아요. 푸딩. 얼마 전에 먹었던 그 고등 푸딩이랑 식감 비슷해요. 근데
처음에 닿았잖아요. 닿고 뭐야 이랬잖아요. 혀가 닿자마자 졸라짜요. 그냥 짠 게 아니야. 짠 거 짠 거 짠 거 중에 제일 짜요. 그리고 뭐지 하고 이게 씹었잖아요. 아 솔직히 혀를 너무 많이 못 대고 그냥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만 씹었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혀가 좀 마비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 마비,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와 진짜 우리나라 해파리를 왜 식용으로 안 쓰는지 알았습니다. 자 아마 해파리 먹는 컨텐츠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저는 아무리 뱉고 힘들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너무 이 맛이 생소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땀은 졸라 나네요.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Fuck you! 역시 해양 유해 생물이야. 다 죽여버려야 돼.